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 그리고 가정을 생각할 때 보통 이렇게 떠올리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stained glass window입니다. 여러분, stained glass window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보편화된 그러한 작품이 아니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특별히 그 옛날 성전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은 보통 그 빌딩들이 stained window glass로 쫙 이렇게 깔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진 그 유리창이죠. 그리고 그 그림을 통해 이제 햇빛이 들어오면 그 공간이 참 그 신비스러운 따뜻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스테인글라스 윈도우를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은 저런 식이죠. 저렇게 유리창이 있는데 유리창에 이건 조금 그 현대식의 그 예술 작품 같네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이제 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다가오시는 그러한 성화인데 저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스테인글라스 윈도우를 가까이서 보면은 뭔가 깨닫는 게 있어요. 가까이서 보면은 조각 조각들이 붙어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stained glass window를 생각하면은 그냥 유리창에 페인트를 해가지고 이제 그 그림이 그려진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조각들, 부서진 조각들을 예술가가 이렇게 그 큰 그림으로 조각을 맞추어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래야 햇빛이 들어올 때 강력하게 신비스럽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 세 번째 그림을 보면은 햇빛이 비추면서 이렇게 그 위에 유리창 위에 그려진 그림이 아니라 이미 조각난 여러 그 모형의 컬러 그 글라스들이 유리들이 이렇게 붙여져 가지고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햇빛이 비칠 때 굉장히 아름답게 그리고 선명하게 비치는 것이죠. 왜 저는 교회와 가정을 생각할 때 stained glass window를 생각하냐면은 우리 역시 부서진 조각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부서진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들입니까? 여기 완벽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부서진 조각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여진 새롭게 만들어진 작품들로 이렇게 교회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할렐루야 교회의 그림으로 그려진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작품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우리가 이제 죄로 말미암아 상처가 없는 아픔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가정이 나름대로 다 무너지고 부서졌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서진 것을 어떻게 모으실 것인가? 부서졌기 때문에 새로운 작품이 될 수 있죠. 부서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원래 작품으로 원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이미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새로운 작품이 되어 일어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에서 말씀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골로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장과 2장에서는 특별히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말씀, 그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가 되었고요. 우리는 작년에 12번에 거쳐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부터는 다시 골로새서 강해로 돌아와 3장에서부터 말씀을 보고 있죠.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은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림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너졌었지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부서졌지만, 우리의 모습이 산산조각 났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림을 받은 자들이니 3장이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 다시 만들어진 사람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3장의 말씀을 쭉 보면은 너희는 그래서 다시 만들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땅에 살고 있지만 옛 모습, 땅의 모습은 이제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새 모습, 하늘의 모습으로 새롭게 옷을 입어야 된다. 이게 이제 3장의 플로우가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8절, 19절에서는 아내와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보는 20절, 21절에서는 자녀와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모습을 넘어서 가정의 모습까지, 그리고 이제 물론 교회의 모습까지도 이게 연결이 되지만 가정의 모습으로 이제 새로워진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자들에게 주시는,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아, 주 안에서 예를 들어 지난주에 아내들아 이제 그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 복종이 그냥 맹목적의 복종이 아니죠. 죄까지 복종할 수는 없죠.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같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주 안에서 복종하는 것, 그리고 주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자녀와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순종하라, 부모를 순종하라는 순종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부모에게 특별히 아비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비들아 너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그 개념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 독립되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러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테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자녀들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이제 내어놓아야 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 자식들을 이제 훈계와 그 훈련으로 양육하는 사명을 받은 부모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오늘 특별히 이제 그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적합한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주처럼 이제 창세기에서 말씀을 먼저 보고 싶은데요. 창세기가 중요한 이유는 창세기에서 시작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인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역사는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 그리고 가정은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를 창세기에서 우리가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특별히 그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어떻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가를 우리가 주목했다면 오늘은 또한 그 가정에서 아비들과 자식들에게, 자식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어떠한가를 말씀해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처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을 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가정이라는 것은 그냥 생겨난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지고 사고로 뭐 진화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는, 그리고 사람과 함께 가정을 만드셨을 때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원래 가지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계획이 죄로 말미암아 부서지고 깨집니다. 근데 그 깨진 것이 이제 예수 안에서 다시 주님의 은혜로 풀처럼 우리를 붙여서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 때 다시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가정의 모습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인간을 만드셨을 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당신의 모양으로 만드셨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1장,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자세히 보았던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가정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개념을 만드셨을 때도 하나님은 이것을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의 모양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으로 당신의 형상으로 아담을 창조하셨다. 그게 이제 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모양대로 당신의 형상으로 Image of God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 당신의 형상을 아담에게 주시어서 아담을 통해 이제 3절을 보니까 그의 아들을 낳게 하는데 그의 아들을 자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아담에게 주셨고 그럼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신의 형상으로 셋을, 아들을 낳았고 셋은 또한 부모에게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형상으로 자식을 낳고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이 이제 보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그 형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는 세 분이 되십니다. 본질 한 분, 인격으로는 세 분. 그러한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면은 그 하나님의 그 모양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형상으로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를 만드셔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부모에게 원래 베푸신 당신의 형상을 부모를 통해 자식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부모를 통해 자식에게 주는 그러한 원칙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녀인 경우에는 우리가 부모를 통해 생명을 받습니다. 자녀인 경우에 우린 부모님을 통해 우리의 기질을 받고 우리의 은사를 받고 달란트를 받고 부모를 통해 이 모든 것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부모를 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 원칙이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좀 더 보겠지만 하나님이 이제 약속이 따른 그 계명으로 다섯 번째 계명을 주시죠. 제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5계명에서는 약속이 따라요. 이 5계명을 잘 따르면은 내가 장수하리라, 내가 잘 되리라.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원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 내려주시는, 흘려내려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잘 공경하고 이러한 그 하나님의 원칙을 잘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복받는 것, 이건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깨집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게 깨져버려요. 부부 사이에 지난주에는 이 그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게 지어져 파트너십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이게 이제 죄로 말미암아 깨집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지배하기를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힘으로 다스려버립니다. 이게 이제 죄의 결과이죠.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식들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제 부모를 통해 자식들에게 내려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질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양으로 허락하신 그 질서 가운데 우리 그 후손들을 축복하며 잘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그게 깨져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 흐름이 깨져버리고 가정의 모양은 여전히 있지만 그래서 가정 안에서 여전히 어느 정도의 우애와 사랑이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깨진 사랑, 깨진 신뢰, 깨진 우애가 된 것이 오늘날 우리의 가정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죠?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이렇게 깨진 가정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품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실제적인 삶에서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새 옷을 입으라고, 남편이면 남편으로서, 아내면 아내로서, 자녀면 자녀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이제 예수의 새 옷을 입어야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원래 축복의 자리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 그러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오늘 20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내 부모를 순종하라. 물론 이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지만 모든 면에 굉장히 극단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면에 부모를 순종하라. 아비들아, 부모를 부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특별히 아비들에게 훈계하는, 양육하는 사명이 주어진 아비들에게 너의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좀 구체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 자녀들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원래, 창조주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계획하셨던 모습이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기쁨으로 복종하고 순종했듯이 너희들도 모든 일에 부모를 순종하여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어린 자녀를 가리키는 것일까? 미성년까지의 자녀를 가리키는 것일까? 아니면 그 후에도 자녀이면 모두에게 해당되는 단어인가? 자, 이게 우리가 좀 질문해야 되는 그러한 그 퀘스천입니다. 원어로 보니까 어린 아이들을 강조하려면은 헬라어로 테크노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특별히 강조하려면. 근데 좀 더 일반적인 단어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테크논. 이건 좀,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아이라는 테크노야란 그러한 그 구체적인 단어가 아니라 좀 일반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며 사는 모든 자녀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테크논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이게 어디서, 어디, 무슨, 어느 나이까지인가? 이건 굉장히 애매해요. 그렇죠? 어느 나이까지가 부모를 의지하며 사는 나이고 언제부터가 독립된 나이인가? 이것은 가정마다 다를 수 있고 사람들마다,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 문화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이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원칙을 정해야 되는데 참 애매합니다. 세계적인 강해 설교자로, 강해 설교의 권위자로 불려지고 있는 존 맥아더 목사님은 이 단어를 이렇게, 이 단어를 보면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어느 정도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테크논이라는 것은 그러면 일반적인 자녀라면은, 부모를 의지하는 일반적인 자녀라면은 부모와 함께, 부모와 함께 같이 사는 그 시기를 다 말하는 것이다. 그게 뭐 19에 끝나든 21살에 끝나든 뭐 30이 지나서든 부모 밑에서 의지하며 살고 있을 그때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고, 이제 부모를 떠나 독립하는 시절까지의 말씀이다라고 제안을 하는데 굉장히 합리적으로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부모를 의지하며 부모와 함께 부모 밑에서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모든 것을 주시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집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그렇고 이제 미래를 펼칠 수 있는 모든 것이 부모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그때는 부모 수라 밑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때에는 부모를 모든 면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독립한 후에면은 그때는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제5계명의 말씀인데 부모를 공경하여라.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을 보면 같은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1절에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2절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과 공경을 같이 말씀하고 있지만 또한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해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원칙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부모와 함께 살며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받고 의지하는 그 시절에는 모든 면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그 후에 독립이 됐을 때에는 계속 공경하며 사는 것. 부모님을 기억하고 존중하며 중요한 결정을 같이 나누면서 정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원칙을 우리가 따르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속이 따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따르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을 보면은 모든 계명들은 그 계명 자체로 끝납니다. 무엇을 하여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이 계명 자체가 강조가 되는데 제5계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덧붙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신명기 5장 16절에서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보셨나요? 약속이 따르는 계명입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형통함으로 우리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좀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이 한국을 가리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가리켜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다. 전에 우리 부모 시대는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었지만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살 수가 없는 그러한 땅이 되어버렸다, 나라가 되어버렸다 하면서 스스로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됐는가, 우리나라가? 왜냐하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생활 수준이 높은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누리는 행복감과 축복감은 그렇게 저조한 것입니까? 생각을 해보셨나요? 왜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는 나라가 되었다고 우리가 스스로 느끼며 그렇게 진짜 현실적으로 되어가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이 원칙을 갖고 살아라. 그러면 너가 사는 내 땅에서 너가 형통하게 되리라,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계명, 약속이 담겨져 있는 계명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부모를 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점점 외로워지십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들을 보면 점점 외로워지는 나라, 눈치 보이는 나라, 젊은이들에게 눈치 보이는 나라. 여러분, 이거 병든 사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사회가 아닙니다. 노년의 백발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근데 노년의 백발이 영광이 아니고 눈치 봐야 되는 수치가 되었다는 것은 병든 사회예요. 우리가 부모 세대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공경을 하지 못하면 나라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축복이 내게 리턴이 안 됩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그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내가 느낄 수 있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면에 부모를 순종하라, 죄까지 순종하라는 말씀은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너가 선택하며 순종하지 말라, 그런 것은 아니다. 내가 마음이 내키면은, 내가 하고 싶으면은 순종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중 안에서 모든 면에서 순종하라. 그리고 독립이 된 후에도 복종하여라. 부모님을 존경하며 존중히 여기며 그들의 노년이 행복할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평화로울 수 있도록 책임지는 세대가 되어라. 나 살기도 바쁜데요?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내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원칙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젊은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의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 보고 우리 자식들이 똑같이 할 겁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을 잘 모시면은 우리가 노년이 되었을 때 우리 자식들이 우리를 잘 모셔줄 거예요. 나는 안 그러면서 그런 것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원칙에서 깨진 것입니다. 알겠죠? 이제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 부모를 공경하여라. 공경하고 있는지, 부모님을 존중하고 있는지,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렇게 사회가 되는 가운데는, 이렇게 병든 사회가 된 데는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위의 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습니다. 아랫물이 흐리다는 것은 위의 물이 흐리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아내들에게 남편들을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하라. 근데 무엇이 더 중요한가? 엄밀히 따지면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의 신부가 되시는 교회를 먼저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이제 아내들은 그러한 이 교회가 그러한 주님을 복종하듯이 이 사랑이, 희생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먼저 된 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먼저 된 자들로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어떤 책임을 지금 소홀히 하고 있는가, 어떤 책임에서 우리가 망가져 있는가, 이 말씀입니다. 부모들에게, 아비들에게, 특별히 아비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자녀를 낙심시킨다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녀들을 버겁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부모들도 자녀들을 버겁게 하는 거 아시나요? 아, 나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고, 근데 있잖아요, 그게 버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입으로 신앙을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주입이 아니지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믿음이니까 부모가 잘 믿는다고 자식들이 잘 믿는 거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듯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게 진짜 믿는 것인데, 근데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하나님을 내가 주입식으로 신앙을 가리키려고 하니까 버거운 것이에요. 무거운 것이에요. 부모의 하나님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가정에서 자식들이 주님을 거절할 수가 있어요. 버겁기 때문에. 아비로부터 너무나 버거운 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고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가볍고 어렵지 않다. 쉽다. 쉬운 멍에다. 내 멍에를 메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버거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것입니다. 멍에, 그러면 부모에게 멍에, 세상에서 멍에, 상회의 멍에는 다 무거운데 예수님의 멍에는 쉬워요. 가볍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나를 섬겨라, 너희는 나를 따라라, 내 계명을 지키라 하면 얼마나 버겁겠습니까? 구약의 율법만 있다면 얼마나 버겁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을 지키려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다가 자신이 죽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버거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버겁게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자신을 낮추시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어서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낮아지십니다.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레벨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멍에가 버거운 게 아니고 쉬운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아비들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부모들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또한 신앙을 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누리게 된다면 주입을 시킨다면 이건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계명이 버거웠듯이 여기 중요한 것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자식들을 가르치려고 해도 내가 낮아짐이 없으면, 겸손함이 없으면, 낮아짐의 사랑이 없으면은 그것은 여전히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안식월을 다녀와서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했죠. 또 간증을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잠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자식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성인이 되니까 그동안에 자라면서 가졌던 아픔을 작년에 특별히 그 안식년 가운데 저희 부부에게, 특별히 저에게, 아빠에게 이렇게 그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면에서 힘들었습니다. 버거웠습니다. 부모님을, 아빠를 교회에게 항상 빼앗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이즈가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의 자녀라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어느 정도 이 그 스탠더드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것이 너무나 버거웠고 힘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쭉 하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처음엔 솔직히 억울했어요. 너무나 억울하더라고요. 다 니들 위한 건데, 니들 위한 건데. 이럴 땐 사투리를 해야 되죠. 니들 위한 건데, 지들 위한 건데. 지들 잘 되라고, 니들 잘 되라고 한 건데. 아빠의 의도와는 왜 이렇게 빗나갔니? 너무나 억울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현실이 그런데. 아이들이 아팠다는데, 상처가 있었다는데.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얘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버거웠겠구나, 버거웠겠구나. 부모를 수천 명의 성도들에게 먼저 빼앗기고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라 뭐 3220째의 자녀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을 항상 버거웠겠구나, 버거웠겠구나. 그러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좀 마음을 낮추시게 하더라고요. 낮아지게 하시더라고요. 낮아지면서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빠가 미쳐보지 못했고 아빠에게도 그런 상처가 있나 보다. 아버지에게도 있나 보다. 내가 잘못했다. 근데 자신을 낮추니까 아이들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뭘 느꼈냐? 사랑은 그 레벨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의 레벨로, 우리의 차원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그 사랑을 우리가 직접 만지면서, 필하면서 알게 되듯이 사랑은 그 레벨로 내려가는 것이구나. 아버지의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계속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구나. 버거운 것이구나. 아무리 좋은 음식을 해도 그것을 그냥 막 꾸역꾸역 입에 넣고 뭐, 죄송합니다. 처먹으라고 하면 그게 나중에 소화가 안 되죠. 체하죠.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 좋은 음식이니까 떠먹어 하면서 막 하면 이게 채버리죠. 이게 버거운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부모는 사랑을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야 되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스스로 나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부모가 할 일인데 그것을 하려면 그들의 레벨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그들은 버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렇게 안식년을 하고 돌아와서 저의 2기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일까? 청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쇠약해지고 사회적으로 쇠약해지고 있고 교회적으로도 쇠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을 세우지 아니하면 진짜 이게 혈이가 끊어지겠구나. 아무리 누젠을 통해서 주일학교를 잘해도 그 주일학생들은 어른들을 모델링하지 않습니다. 청년들, 대학생들, 선배들을 모델링하는데 여기가 무너지면 아무리 주일학교 잘해도 무너질 것이겠구나. 그래서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 기둥을 탄탄히 해야 되는데 가장 힘든 기둥이 청년들이구나라고 깨닫고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가 직접 다가가서 온 교회가 담임 목사를 간다는 것은 온 교회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의 새로운 파도를 타자, 뉴 웨이브를 타자 하면서 뉴 웨이브를 우리가 이렇게 계획하며 어렵게 온 교회가 받아주셨잖아요. 이 시간을, 예배 시간을 옮기면서 예배 시간과 함께 모든 사역들이 다시 셔플링 되고 옮겨지는 그런 아픔을 통해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막상 이것을 하려고 설득을 하는데 가장 힘들어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청년들이었습니다. 저는 참 이게 또 새롭더라고요. 이걸 막 설득을 하고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다가가면서 제가 직접 다가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하겠습니다 했는데 겉으로 그런 말은 안 했지만 눈빛에서 보이는 거예요. 왜요? 막 이렇게 왜요? 또 무슨 의미를 갖고 왜요? 이제 하도 많이 그들의 마음에서 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닌데 근데 우리 자식들이 난 좋아라고 한 건데 당한 너무나 아픈 것처럼 그동안에 너무나 상처를 받았는데 교회에서 부모 세대를 통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은 게 많은 게 너무나 버거웠는데 담임 목사님이 직접 오신다니까 왜요? 막 이런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뭔가? 이건 또 뭔가? 우리 아이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청년 세대니까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오케이.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있었던 얘기를 얘기해 주면서 저는 전문가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가 될 수가 없는 게 제가 해보지 못했던 사역이 청년 사역을 안 해봤어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하면서 그냥 성인 사역으로 점핑을 했기 때문에 청년 사역을 한 번도 안 해본 자기 때문에 진짜 더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지만 이번에 청년들인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보면서 낮아진 아비로, 험블링된 아비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때 마음이 녹더라고요. 그때 마음을 확 열어주면서 목사님이 담임 목사의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아비로 오신다는데 우리가 그러면 정말 기꺼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받아주더라고요. 그때 한번 다시 느꼈어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내가 접근을 할지라도 그것이 주입되는 자리에서 위에서 내려주는 그러한 우리의 어떠한 의도라면 이것은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낮아진 자리에서 나 역시 망가지고 험블링 된 자리에서 아비로 다가갈 때 그때 그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주더라고요. 여러분 부모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자식들을 보세요. 자식들이 나로 말미암아 지금 버거워하지 않는가? 나의 자녀들이 나로 말미암아 도리어 낙심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만이 이것만이 최선이거든요. 부모의 계획이 최선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 뭐 생명까지 준다고 해도 부모의 계획이 최선의 계획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죄로 말미암아 이미 망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최선은 망가진 최선이 최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선만이 최선인데 하나님의 최선을 자식들에게 주기 위해서는 언젠가 그들을 릴리스해야 돼요. 그들을 내보내야 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보내드려야 되고 나의 터두리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렇게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보셨나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수중의 화살 같아서 화살은 쏘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내 테두리 밖에 쏴야지 그들이 날개를 피고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주께서 주신 날개를 피고 하나님의 최선의 계획 가운데 그들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가 너무나 꽉 붙잡고 내 테두리 안에 나의 욕망, 나의 계획 그래서 뭐 성인이 되어서도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40, 50이 되어서도 부모 눈치 보고 삽니다. 날개를 필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식들이 물론 내 자식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최선이기 때문에 내가 붙잡고 있으면은 망가져요. 필 수가 없습니다. 날개를. 근데 계속 우리가 테두리 안에 주입식으로 내가 모든 것을 아는 식으로 여러분 다 모릅니다. 완벽한 부모 없습니다. 완벽한 지식 없습니다. 계획 없습니다. 하나님 계획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은 항상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자식들을 나의 계획, 나의 욕망으로 버겁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할 일, 아비들이 할 일,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 맞는데 버겁게 하는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낮아진 아비로서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들도. 그래야 자식들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모든 면에서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 아비들아, 부모들아, 내 자식들이 버거워하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낙심되지 않도록 자신을 낮추라. 낮춘 자리에서 사랑하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말씀이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거두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구절을 보고 같이 이제 끝내고 싶은데요. 이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구약의 마지막 이 두 구절의 말씀, 경고의 말씀으로 구약이 끝나고 400년 후에 복음서가 시작이 됩니다. 신약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경고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들의 경고를 할 때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경고를 하는 것이죠. 죽이기 위해서 경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경고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경고인 것은 분명한데 이 말씀 안에서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져요. 하나님의 복음이. 왜냐하면 이 말씀을 잘 보니까 지금 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사회,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부서진 인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망가졌는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깨진 것이에요. 이것은 죄가 들어와서 처음 하나님께서 처음 창세기에서 계획하시고 마련하신 가정의 그 질서가 깨지고 사회의 질서가 깨졌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깨지고 심판받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죄악의 결과로서 아비와 자식들이 완전히 분열된, 아비와 자식들의 세계가 완전히 분열된 그러한 심판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오늘 우리나라, 우리 사회와 같지 않습니까? 오늘 현대사회와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심판을 주님께서 경고를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죠. 경고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시는 건데 여기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를 보내리니 이분은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할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그가 예비하여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실 터인데 그가 오시어서 할 일이 무엇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아비들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를 역전시키겠다. 죄의 모습을, 죄의 흐름을 반전시키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우리도 이제 아비의 마음이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또 저의 경우에는 저의 자식의 마음이 저의 아버님에게로, 아버님의 마음이 자식에게로, 그냥 겉으로 형식적으로 유교적인 형식적으로 그냥 부모 공경 뭐 자식 사랑이 아니라 진짜 가슴과 가슴이 맞는,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한 것처럼 하나님의 가슴이 아비의 가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수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게 될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는 이 소망을 외치면서, 이 축복을 외치면서 오늘 말씀을 끝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부서진 조각이 새롭게 만들어졌고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 안에서 이 죄악의 결과, 죄악의 흐름이 끝이 나고 예수 안에서 이 죄악의 결과가 반전이 되고 역전이 되어서 아비의 마음이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돌아가 회복되는 가정, 하나 되는 가정, 주 안에서 서로 축복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임을 믿고
그대로 봤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부모와 자식들의 관계가 지금 많이 깨졌지만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받아 우리의 실상과 증거로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받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치유해 주세요. 주님 부모들이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욕망을 신앙이 될지라도 주입식으로 우리가 신앙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낮추어서 낮추어진 자리 도리어 섬겨주는 자리에서 사랑할 때만 이 멍에가 무겁지 않고 가볍고 축복이 될 것을 믿고 주님 우리 그러한 자리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부모님들 이제 낮아지는 마음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심령을 갖고 우리 자식들을 축복하며 가정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녀들은 이제 순종하는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공경한 부모를 공경하는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약속이 같이 따르는 계명인데 우리가 이 계명을 소홀히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부모 세대를 버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가 병들었습니다. 자살률이 많고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지만 잘 사는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병에서부터 이제 고침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원칙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며 사랑하며 기쁘게 공경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자식들은 부모님들 마음껏 축복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주님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